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자, 이제 요쪽 수용,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좀 볼게요. 교재 306페이지. 진정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볼게요. 이 지금 다른 등기들은 다 법률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법률에 없습니다. 아예 법률에 존재하지 않고 등기 예규하고 판례에 나오는 등기 방법입니다.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하위 법령이 등기 예규인데, 자, 이제 볼게요.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 가정하고,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렇게 소유권이 일정한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매매. 소유자, 을. 자, 한번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을의 소유권이 이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매매로 소유권이 병합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 을에서 병합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 그런데 지금 매매 무효 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생기면 전소유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갖다 찾아오려면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까지 소유권이 넘어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찾아오려면 갑이 이 을의 소유권, 병의 소유권을 갖다 말소 등기라는 걸 해서, 이제 말소 등기 다음 주에 이제 배울 텐데,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말소 등기 하려면 보세요. 몇 번의 말소를 해야 되는지. 2번 소유권 말소, 3번 병의 소유권 말소, 몇 번의 소유권 말소, 두 번의 소유권 말소 서류를 써야 되는데, 변칙적인 실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아이, 그럼 법을 직접 적용하지 말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도로 찾아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법률적인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한 방으로 직접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어쨌든 도로 가나 뭐로 가나,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되잖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한 번에 등기 방법으로 찾아오려면, 자, 이전 등기 방법으로. 무슨 등기 방법으로? 이전 등기.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여기에다 뭐라고 쓰거라 하면,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적인 방법으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때는 말소를 해서 도로 찾아오는데, 법률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실무상 변칙적인 등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용어 값만 잡으시면 간단합니다. 몇 개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306페이지 양가로 1 등기 신청. 1.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 등기 명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이제 감잡기에 그 형광펜 칠 필요 없어요. 자, 이거죠. 갑이, 자,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좀 협력 좀 해줘. 병이 협력을 해주면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병이 협력을 해주지 아니하면 병을 상대로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용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 이렇게 나오죠. 그걸 시험에서 잘 냅니다. 그건 형광펜 쥐시고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고 등기 원인 일자 기록하지 않는다. 형광펜. 자, 형광펜 쥐셨으면은 오른쪽에 등기 기재 예를 보면 직접 더 빨라집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예 나오죠. 자, 거기에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보이시죠? 원인란을 봐주세요. 자, 원인란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나오죠? 연월일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걸 단답으로 시험에서 두 번을 출제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적지만,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지만, 연월일을 절대 적지 아니한다. 그게 안 보이시면 거기다가도 형광펜 치시면 돼. 기재를 했다가도. 예. 원인란에. 진정명의 회복 형광펜 79 밑에 했다가 이거 왜 형광펜 쳤지 모르시는 분은 연월일 X, 연월일 X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돼요. 연월일 X.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하단에 오, 합유에 관한 등기 보이십니까? 자, 이제 그쪽. 자, 이제 합유에 관한 등기는 자, 뭘부터 하고 하느냐면 그거부터 하기 전에 뒤로 가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314페이지. 314. 자, 요거요. 요거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하나 남아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자 등기했으니까 이제 요거 수용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자 등기하면 소유권이자 등기가 다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314페이지 보시면 수용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자 등기죠. 자, 이제 그거는 자, 의 먼저 볼게요. 토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기업자가 재결 후, 재결이라는 건 수용위원회의 강제 수용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공법에서 수용은 협의 수용 원칙이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강제 수용 결정을 내리는 걸 재결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재결 후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그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 자, 법률 용어는 원시 취득 키워드 필요합니다. 원시 취득. 그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시험에서 자 양가로 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거기서 형광펜이 필요해요. 1.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기업자인 등기 권리자만으로 형광펜 등기 권리자만으로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고개 들어보자. 등기법 잘게 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체를 갖다 옛날에는 이제 단행적으로 옛날 추세의 트렌드는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 맞는 거 틀리는 거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했는데 요새 트렌드는 그렇게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이다 다음 틀린 것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개별 지문을 이거를 전부 공부해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출제한다는 거 예전보다 출제 이쪽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단답으로 다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면 하나만 배우면 맞출 수 있긴 했는데 요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한 겁니다. 틀린 건 해놓고 이거로 내고 지문을 이거로 내고 이거로 내고 이거로 내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출제 이제 트렌드가. 자, 그럼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등기 개시 측면에서 이제 출제 트렌드를 이제 아셔야 돼요. 등기 절차 총론에서 등기는 신청한다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신청하는 걸 공동 신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일단 공동 신청인데 공동으로 신청 안 하고 단독 신청이 적용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트렌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이건 뭐 항상 모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부터 해볼게요. 매매 증여 교환은 다 이거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적용되죠. 자, 그러면 이쪽 상속은 잡았네. 요거 하나 단독 신청하는 사유. 상속은 누구만으로 단독 신청?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 그다음에 유증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유언자가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아님. 요거 건너뛰어야 됨. 자, 그다음 수용 지금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험에서 나는 사유 중 단독 신청 적용되는 거큰 트렌드로 이제 시험 문제 준비할 때는 이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상속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수용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은 공동 신청 적용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 예, 시험에서.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314페이지 하단에 4.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옆에다가 이제 쓰셔야 돼. 자, 필기구 준비하시고 원시 취득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니까. 잘 냅니다, 이것도. 단일 주제로.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소유권을 갖다가 원시 취득하느냐, 승계 취득하느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원시 취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부담을 승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승계 취득은 이을승자, 이을계자니까 부담을 갖다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사람이 부담도 같이 가져온다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이 의의해서 이제 봤을 때 원시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고개 들어보세요.
갑의 소유권을 을이 매매로 가져오면 전소유자의 소유권만 을이 가져온다. 전소유자의 소유권에 이제 남아있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 그걸 부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담을 같이 가져간다. 같이 가져간다. 증여, 전소유자에게 남아있는 부담, 을이 같이 가져온다. 부담 승계 안 한다. 부담 승계한다. 왜? 이게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승계 취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상속받으면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남아있던 가압류 채권, 근저당 그거 승계해간다. 상속인이 승계 안 해간다. 승계, 이게 승계해간다가 승계 취득이야. 그런데 보세요. 수용은 을이 갑의 토지를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하죠. 그럼 수용한다 하더라도 등기만, 문의만 이전 등기일 뿐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 받은 갑의 토지를 수용사업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문의만 이전 등기해 갈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 갑의 토지에 남아있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가처분이나 소송 걸려있는 내용이나 그걸 수용사업자, 을이 승계해감, 승계 안 해감, 승계 안 해가죠. 그럼 승계 안 해가는 권리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를 누가 하는지를 시험에서 단답으로 시험에서 묻습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승계 안 해가는 권리 말소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말소한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예, 그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양가로사. 수료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원시 취득이니까 이유를 쓰셨죠? 자,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나오죠. 형광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형광펜. 1번. 수용한 날 이후 형광펜.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다만 다음의 경우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형광펜.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기억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형광펜. 니은번. 수용위원회 재결. 형광펜. 재결. 수용위원회에서 이 토지에 가압류라는 부담은 이거 승계해도 상관이 없다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결정 내려주는 걸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3번은 정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보세요. 이 시험이 만만하게 나나? 밑에 24의 문제 한번 맛보기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수용 개시일, 수용한 날이 2013년 4월 1일이래죠. 자, 그러면은 1번 보세요. 자, 2013년 2월 1일. 자, 상속이 생겼죠? 그러면 사망한 날짜가 수용한 날 이전인지 이후인지 먼저 변별하셔야지. 사망한 날짜가. 수용한 날 4월 1일 이전이잖아. 2월 1일이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상속이 발생한 날이 수용한 날 4월 1일 이전이잖아요.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은 1번 정답 막바로 나오죠. 그럼 2번서부터 볼까? 2번 왜 직권 말소하는지. 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했어요? 5월 7일이죠? 그럼 5월 7일이면 수용 개시일 4월 1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직권 말소하지. 그 다음에 3번 근저당 보이세요? 근저당은 소유권 외의 권리는 수용한 날 4월 1일 기준 안 봐도 되죠. 수용한 날 전이건 수용한 날 이후이건 4월 1일 이전이건 이후건 상관이 없어. 무조건 직권 말소야.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전세권이라고 나오니까 거기에 날짜 안 따져도 되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지역권 빼놓고는 전부 다 직권 말소하니까 4번도 직권 말소의 대상.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마찬가지죠. 가등기 해놨죠? 가등기 날짜가 5월 9일이면 수용한 날 4월 1일 이후이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보셨으면은 자 앞으로 오셔서 앞으로 어디로 오시느냐? 307페이지 하단에 합유에 관한 등기.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 공간 넓으니까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딱 정리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 줄임말을 이제 민법에서 공유, 합유 이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공유 합유의 이제 법률 용어에 이제 정리할 것은 뭐냐면 공유와 합유의 공통점은 지분이 있어, 지분이 있어. 이거 정리할 거. 자, 그럼 민법상 공동 소유 관계 중 지분이 있어, 있어가 무엇과 무엇이 지분이 있어, 있어 이거를 먼저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지분이 있어, 있어?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어. 그러면 시험에서 뭐를 내느냐? 자, 요거 지분이 있으면 등기부에 지분 이거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합유 지분 있죠?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해. 한 번 못해. 두 번 못해. 세 번 출제한 문제. 그치? 이거 말하면 자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분 왜 등기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합유 지분 왜 있는데 등기 못하지요? 못하지요? 못하지? 이걸 시험에서 주구장창 계속 반복해서 이것만 출제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건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사업 목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 몫이 있어도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합유자 간에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분 양도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지분 양도를 할 수 있어야 그 지분을 등기하지. 그럼 양도를 못하니까 지분이 있어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 없다, 없다. 이것만 변별력만 있으시면 돼요. 예. 공유는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등기, 양도할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지만 합유는 지분이 있어도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없다, 없다. 이것만 꼭 변별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하나 더. 아, 시험에 하나 더 나누구나. 공유 지분 요거 등기하면은 자 공유자 간에 자 민법의 공유 파트 배웠으니까 공유 지분을 갖다가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우리 공유 지분 이거 등기하는데 일정한 기간까지는 이 공유 지분을 갖다 우리 같이 타인에게 넘기지 맙시다. 약정하는 거 가능하죠? 그 약정을 뭐라 부른다?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몇 년 이내에 약정 가능한지 요까지 정리. 5년. 자, 시험에서는 이제 요 정도 수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309페이지 볼까요? 309페이지 환매권에 관한 등기. 환매권에 관한 등기는 자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민법에 이제 환매권 아직 안 배우셨을 거고 매매 계약 법조문에 환매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환매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이렇게 등기되고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 원인 연월일 없고 소유자 값 이제 이렇게 등기되는 상태 이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환매 특약은 이제 민법의 매매 계약 파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이 자 토지를 갖다가 5억 원에 지금 갑의 토지를 매수인이 사는데 자 이 토지를 갖다가 3년 지나서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지는 토지를 3년 후에 다시 도로 찾고자 채권 특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걸 환매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은 민법상 반드시 언제 약정하도록 되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약정. 뭐와 동시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제 가죠. 민법 법조문에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 5억으로 매매 계약했는데 자, 일주일 지나서 아이 5억으로 파는 거 아,
아까워. 나중에 내가 돈 마련되면은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 이거 땅을 팔아서 지금 장을 마련하는데 나중에 내가 5억 마련해갖고 너한테 가면은 땅 도로 너 나한테 다시 줄래? 이러니까 응, 알았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찾기로 하는 약정이 매매 계약 체결하고 약정하면 환매 특약이 돼 버리는 거죠. 일주일 후에 그 약정을 을이 받아줬을 때는 그걸 재매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재매매와 환매 차이점은 시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매매 계약 체결 시 도로 찾기로 갑이 약정을 받았으면은 환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매매 계약 체결한 그 날짜 이후 그 다음 날 이후 날짜서부터 도로 찾기로 약정을 체결했으면 그걸 뭐라 본다? 재매매. 재매매와 환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지 민법상 구분 시점의 차이다.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정하면은 환매. 그 이후에 약정하면 재매매. 이렇게 법률용어 구분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매매 계약에 따라 등기, 환매 특약에 따라 등기죠. 두개 등기죠. 매매 계약에 따라 갑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무슨 등기 해줘야 되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인을 접수번호, 등기 원인 매매. 이전받은 소유자 을. 자, 요 등기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동시에 환매 특약을 약정했으니까 자, 이제 환매 특약 등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가죠. 반드시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권자 갑 무슨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등기 신청한다. 꼭 기억하시고. 동시에 신청하지만, 자, 한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두 개의 별개의 등기죠. 별개 등기니까 신청은 동시에 하지만 신청서는 따로 별개로 두개 등기 같이 신청하되 신청서를 하나를 써서 내거라 두 개의 신청서를 써서 내거라 두 개의 신청서를 같이 써서 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용어 변별하는 게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등기하게 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2번 이렇게 등기하죠. 자, 그러고 환매 특약 등기는 요 등기와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3번이 아니라 서류 같이 돌았으니까 2번하고 같은 순위로 등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같은 순위로 등기하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2-1로 3번으로 등기하는 걸 주등기 이렇게 부르고 2-1로 등기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지. 이거에서 자주나?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자, 마무리 끝내볼게요. 환매 특약 요거 등기했죠?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자,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민법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의 이제 법조문 얘기고, 민법 법조문 시작했다, 등기법 법조문으로 갔다가 이제 민법 법조문으로 마무리 갑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 법조문에, 환매 특약은 등기하여야 누구에게 효력이 있대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대요. 환매 특약은 등기하면 누구예요? 제 3제. 오,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야? 을의 소유권을 도로 갑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지. 등기를 해야 갑은 을에게 땅 팔아넘긴 거 도로 소유권 도로 찾을 수 있대요. 등기 없이도 도로 찾을 수 있대요. 아, 뭘또 등기해? 졸으셨구나. 등기 없어도 도로 찾을 수가 있대요. 등기 없어도 도로 찾을 수 있대요. 그런데 등기 이거 2-1 이거 등기 안 해놔도 도로 찾을 수 있대요. 그죠? 근데 왜 이거 등기하지? 안 해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을이 땅팔 수가 있잖아. 병에게. 그럼 병에게 땅이 넘어갔을 때는 갑은 병에게는 도로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등기해놓으면 병에게 찾을 수 있대. 등기 안 해놓으면 병에겐 찾을 수 없대. 그걸 법률용어로 이걸 민법조문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지. 예. 환매특약은 등기하면은
을에게 도로 찾을 수 있대요. 등기 없이도. 없이도 찾을 수가 있지만 등기하면 누구에게? 병에게까지 이걸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 부른대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 환매 특약 시험 나는 건 아예 정해져 있어요. 포메이션이. 요 정도. 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두 번째, 신청할 때는 무슨 등기와 동시에 신청? 소유권 이전. 신청 같은 날에 하되 신청서는 별개의 등기니까 따로따로 신청서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번호에 같이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덧붙여서 항상 부기 등기로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 생김. 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자,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316페이지 신탁등기. 이건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신탁등기는 다음 과정에 하셔야 돼요. 중요한데 지금서 접근할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324페이지. 자, 이제 이쪽 구조 잡기. 324페이지 보시면 이용권에 관한 등기. 이용권에 관한 등기 가로 해놓고 용익. 권 이렇게 쓰십시오. 용익권. 자, 용익권에 관한 등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 함은, 자,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소유권자가, 자, 이게 토지일 경우 자신의 토지를 갖다 을이라는 사람에게 용익. 자, 용익은 사용 수익이면 사수 빼고 용익. 갑의 땅을 갖다가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을에게 빌려준다는 뜻이지. 그러면 을이 그 갑의 땅을 갖다가 갑의 땅을 갖다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외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갑이 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부터. 설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을에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이 지금 어떤 권리를 받느냐면 등기부 을구라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상권을 갖다 주겠죠. 그럼 지상권은 누가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갑구의 소유자, 갑이 주어야 돼. 그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을 앞으로 지상권을 갖다 만들어주는, 갑이 소유자가 만들어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를 용어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 설정해준다. 이렇게 불러요. 뭐 해준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그럼 을에게 지역권을 소유자 갑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설정해준다. 그 다음에 전세를 내줄 수도 있나? 계속 사용하셔야 돼. 뭐 해준다? 설정해준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요. 이 실무 법률 용어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여러분 들어본 권리 이름들이잖아, 이런 거.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세를 내주네. 세를 내주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아셔야 돼. 세를 내준다 이렇게 안 부르고 그걸 법률용어로 사용할 줄 아셔야 이제 공부가 됩니다. 설정해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설정해서 받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제 여기에다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 갑이 설정해주면 설정해서 받는 을을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 권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주고자 하는 갑을 법률용어로 민법에서 뭐라고 만들어놨고, 설정자, 받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 권자 이렇게 만들어놨고, 권자, 설정자, 설정자, 권자. 그럼 갑과 을의 계약을 무슨 계약? 네 글자. 설정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 무슨 계약? 그러면 갑과 을의 모든 계약이 다 이제 계약서에, 무슨 계약? 계약서에 제일 상단에 머릿말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다? 설정계약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럼 설정계약에 갑쪽 소유자 쪽을 설정자,
을족을 권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위에 권리 창설시키는 이 법률료가 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을구의 소유권 위에 권리 을 앞으로 창설시키러 가는데 이 네 가지 설정 받는 게 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 해서 무슨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는 다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등기부 갑구 쪽에 소유자가 설정해 주니까 을구 쪽에 이제 등기하러 가죠. 자 이제 보시면 324페이지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양가로 1번 자 이제 민법의 기초용어 나오니까 한번 보면 돼요. 기억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 타인의 토지라는 것은 지상권자 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을 입장에서는 타인의 토지는 땅주인, 갑의 토지를 을이 쓸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지상권 지금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 갑구에 갑이네. 자,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갖다가 설치하거나 또는 수목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 가죠. 지상권이란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뭐라 본다? 지상권.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상권의 객체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부분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갑의 토지라면 자 지상권을 설정하면은 을은 지상권자는 갑의 토지 지금 전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던져나가겠죠. 자 일물일권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권은 일물의 성립 예외입니다. 일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로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 한 필지 전부를 위해서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하는 이 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동쪽 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 토지 아닌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공유 토지일 때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지상권 절대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용익권 등기라면 이 지문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시험 지문 안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오지선 다음 문장에 이 지문은 꼭 들어갈 겁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절대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꼭 정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이중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아셔야 돼요. 이중이라는 법률 용어는 민법에서는 비배타적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배타적이냐 비배타적이냐는 법률 용어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권리가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은 비배타적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물건의 권리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으면은 배타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민법의 법률 용어는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안 쓰고 비배타적이 된다면 재산권이 이중으로 같이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이중으로 재산권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배타적이 된다면은 하나의 물건에 재산권 하나만 같이 있을 수 있지 재산권이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중으로 등기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은 이 얘기죠. 을에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이 이 서쪽 부분을 지상권 설정해줬다면 이 설정해준 이 부분에 을 아닌 병 앞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또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느냐 측면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노란 부분을 목적으로 을에게 지상권, 병에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또 지상권이 또 가능하면 이중지상권 등기 가능, 불가능하면 이중지상권 등기 불가능,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배타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중지상권 등기할 수 없음, 이렇게 가셔야 돼. 없음. 이 측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얘기지. 을에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해줬죠. 병에게 이 부분에 또 을에게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해준 부분에 병에게 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또 해줄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 여기 이미 나무 심어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심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예,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측면을 꼭 기억하시고 객체 측면 이중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등기로 갈게요.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걸 필요적. 당사자가 약정 있는 때, 약정 있는 때만 또는 특약이 있는 때만 적어내는 걸 임의적 정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등기법에서는 필요적 정보 쪽 한쪽만 정리하시는데 이쪽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 이쪽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임의적 정보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필요적 정보는 지상권자 을이잖아요. 을이 갑의 땅을 빌리는 목적을 꼭 적어야 돼. 첫 번째. 자, 목적은 이거죠. 을이 갑의 땅을 빌리는 목적. 이거 첫 번째에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건물 소유. 두 번째, 공작물 소유. 세 번째, 수목 소유. 이게 목적이야. 그걸 꼭 적으라. 신청서 그거 안 적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갑의 땅 전부 쓸 거야? 일부 쓸 거야? 범위. 두 가지. 간단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두 가지. 전부 쓸 거야. 갑의 땅 전부 쓸 건지 서쪽에 40제곱미터만 쓸 건지 그거를 갖다 꼭 신청서에 적으라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가죠. 범위일 때는 자 가죠. 여기도 나와 있네. 전부가 될 수가 있고 일부가 범위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시험에서 이제 하나 더. 이걸 꼭 물어요. 범위가 일부일 때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도면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한 필지 전부를 갑의 땅을 전부를 갖다가 빌린다고 범위를 표시했을 때는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정도예요. 정리할 건 몇 개 없어요. 예, 이 정도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와 구별되는 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일반지상권하고 차이만 이제 여러분들이 변별할 줄 아시면 되는데 일반지상권하고 이제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첫 번째, 지상권은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를 위해서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서는 구분지상권 성립이 절대 불가능해. 자,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지만 구분지상권은 뭐 소유를 위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수목 소유. 자, 두 번째, 지상권은 땅을 을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빌리게 된다면은 그 지상권의 효력이 공간, 지상, 지하에 다 미쳐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지상이면 지상, 지하면 지사. 지하면 지하. 구분된 공간에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지 전부에 미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럼 간단하네.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럼 시험 지문에선 이거나 이거네 거지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요. 심화까지 갈까? 구분 지상권에 있어서는 일반 지상권에서는 일부를 빌리고자 할 때 도면 정보 제공 필요했죠. 구분지상권은 도면 정보 일부를 땅 속에 10m에서 20m까지 일부를 빌린다 하더라도 절대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지상권 같은 경우는 도면 정보 일부 서쪽의 동쪽의 일부 서쪽의 일부를 빌린다 할 때는 그 도면을 제공해서 그 도면에 따 도면 어느 서쪽의 어느 부분을 갖다 건물 소유를 위해서 빌려주는지를 도면에 표시해야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됐죠. 그런데 구분 지상권은 그게 절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실무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린 거 하니? 우리나라 도면에는 땅 속의 내용이 땅 위의 공간에 전선줄이 지나가는 것, 땅 속에 전기시설이 지나가는 내용이 표시가 도면에 되어 있다,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분지상권 등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도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네요.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두 번째 327페이지 지역권에 관한 등기 나오네요. 예, 여기서부터 잠깐 쉬자.